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스토리 저희 정동화 백필석 배우에 맡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인사드리려고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좀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고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 주시고 이 의리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되게 더 감사하게 되는 한 열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먼저 끝나긴 하는데 참 다행스러우면서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세 달여간 스토리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주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콘서트가 남아있고 뭐 하긴 하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0주년 전에 시즌에서도 형이랑 제가 그 시즌 페어 막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알 수가 없어. 그때도 이 형이랑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이렇게 미래 인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뭐 무거운 얘기를 꺼내고 싶진 않지만 정말 이런 시국이 시국인데 시국인지라 걱정도 많이 되지만 정말 이 극장으로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사실 정말 쉬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저희 모두도 항상 모든 스태프 배우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번 10주년 막바지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운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와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 또 이렇게 어쨌든 저희는 제가 이 무대에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또 저도 이 10주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기뻤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상주 스태프들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같이 이 3개월 동안 극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들도 우리 음주 이기도 돼서 우리 소영 컴퍼니 매니저 너무 고생 많았고 또 현소 매니저 너무 고생 많았고 네? 현소 PD님이죠. 네, 형 우리 현소 PD님 고생 많았고 또 항상 우리 분장 예쁘게 해주는 유님 너무 고맙고 마이크 이쁘게 잘 켜주시는 우리 환희 고맙고 조미 형님 우리 고맙고 여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팔로우가 있어요. 네, 팔로우의 민정이 현명이 너무 고생 많고 수고 많았어.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 작품을 1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애정해주신 우리 컴퍼니 신춘수 대표님 또 정말요 우리 조호보 부장님 이하의 우리 컴퍼니 식구를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배감에 늘 여러분들 공연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잘 해주는 진정한 배감의 천사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또 스토리 밴드 네 혜진 감독님 그렇대서 희영이 다성이가 또 비찬이 선주씨 너무 고생 많았고 또 효진 연출님 안 계시지만 고생 많으셨고 10주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다시 스토리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올라오게 됐을 때도 여러분들 우리 스토리만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로 오늘 잊지 않을게요. 오늘 잊지 않고 잘 마음에 새겨서 언젠가 다시 또 여러분들 뵙게 됐을 때 이때 기억을 또 추억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